7.5.6입니다. Multiple comparisons and controlling Taiwan error rate라고 하는 부분에 Taiwan error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 식구인데 남의 집 식구로 알고 잘못 알고 쫓아내는 거죠. 그게 Taiwan error입니다. 그죠? 우리 집 식구를 남의 집 식구로 잘못 알고 쫓아내는 거. 타입 2는 남의 집 식구를 우리 집 식구로 착각해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 그게 타입 2고 이렇게 되죠. 그게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같이 하나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디스트리뷰션이 있네요. 클래스 A, B, C 세 클래스가 있고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평균이 각각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아닙니다. 클래스 각각의 구성원의 수가 이렇고 그다음에 평균이 이렇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박스 플러스를 표현하면은 이렇게 C 그룹이 조금 다르죠. 평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A, B, C가 같은 그룹인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이 그림만 보더라도 벌써 C는 다른 그룹이라는 것을 다른 그룹의 표본이라는 것. 파퓰레이션이 다르다는 감이 오죠. 이거 실제로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면 이제 이거는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을 공부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이것은 이제 DF Degree of Freedom 우리가 DF1이라고 했었죠. DF1이 Lecture K-1 K가 3이잖아요. 3-1에서 2가 됐고 그 다음에 Residuals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low variance, column variance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샘플 내부의 variance이고, 그리고 샘플들 간의 샘플 평균들 간의 variance.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죠? 요거랑 세 개. 요 두 개는 또 다른 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2라고 하는 것은 3-1에서 2가 됐고, 얘는 뭐예요? n에서 k를 뺀 값입니다. 전체가 160몇 명이었나요? 160, 몇 명이죠? 뭐, 160 하여튼 몇 명이죠? 그 중에서, 저 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위에 있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요거랑 k 값을 더한 것이 전체입니다. k가 3이니까, 전체 164명이네요. 그죠? 이거, 그리고 sum square SSE입니다. 이게 SSE. 이거, 그리고 얘는 SSG입니다. 위에서 봤던 SSG. 얘는 SSE를 K1의 degree of freedom으로 나눈 거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되나요? MSE 되고 얘는 MSG이죠. 얘와 얘를 합친 것이 total variance입니다. 그죠? total variance를 각 샘플 내부의 variance와 그리고 샘플들 간의 variance로 나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과 로우로 나눈 거예요. 열과 행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F value가 계산이 나오고 MSE분의 MSG죠. 그죠? 그리고 요 F value를 통해서 probability가 0.0330. 그러니까 F value가 3.48보다 더 큰 경우는 전체의 0.03% 아니 전체의 3.3% 그죠? 3.3%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알파 값을 0.05라고 한다면, 95% 컨피던스로 우리가 책정하게 되면, 너를 리젝트를 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밑에는 S풀 되어있는데, S풀은 전체, 그러니까 지금 A, B, C 세 반으로 나눠 있잖아요. 나눠지지 않고 그걸 세 개를 그냥 다 합치는 거예요. 다 합쳐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뽑았을 때, 이런 데비에이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DF는 위에 있는 이 DF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이거 뽑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A, B, C 세 반의 평균의 차이점을 봐서, C의 population, C의 population, 요 값이죠. 요 값, 이 지금 샘플입니다. 이 샘플을 추출한 population은 A와 B의 population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A, B, C가 같은 파퓰레이션에서 추출된 세 가지 샘플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희박하다. 이 말이죠. 그죠? 같다는 주장을 failed to reject 하는 거죠. failed to reject 아니라 그냥 reject입니다. 자, 권행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A, B, C 중에서 우리가 지금 그림을 보면 이 C가 다른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림을 보지 않는다.
그림을 보지 않고 이 그림 박스 플롯을 그리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박스 플롯을 그리지 않았다면 방법은 A와 B, 그렇죠? A와 B를 비교해보고 A와 B가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A와 B가 같은 population 출신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 있었죠. 그게 뭐였나요? 그게 T, 우리가 공부했던 T-square였잖아요. 그죠? T-square 두 개를 비교할 때 두 개의 샘플이 같은 population 출신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T-square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T-square는 샘플 평균 A, 그죠? X-bar sub A와 마이너스 X-bar sub B 해서 나오는 값 이것을 SE 이 두 개의 샘플의 variance를 합친 거잖아요. 그죠? Standard error죠. 그리고 이걸로 나눠준 값이 T기 스코어죠. T 스코어 1.21이고 그리고 degree of freedom은 위에 있던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냥 XA와 XB 두 개를 합친 degree of freedom을 써도 되고 아니면 XABC 다 합친 degree of freedom 161 이걸 쓰면 좀 더 보수적이죠. 좀 더 낮은 값이 나옵니다. 좀 더 안정적, 좀 더 보수적인 방식이 결정 도출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T calculator를 쓰시면 돼요. 이게 T calculator입니다. 그래서 degree of freedom 161 넣고 T 스코어 1.21 되고 probability가 0.8860이면은 88.6%죠. 95% confidence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리젝트 할 수가 없죠. 따라서 A와 B가 서로 다른 population 출신이라고 하는 주장은 리젝트가 되는 거고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population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리젝트 할 수는 없습니다. failed to reject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A와 C도 그렇게 비교해 보고 B와 C도 비교해 보면은 B와 C가 차이점이 크죠. 따라서 B와 C가 서로 다른 population 출신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A와 B가 서로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 A와 C가 서로 다른 population인지도 모르겠다. B와 C가 서로 다른 populat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C 혹은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B 또는 C가 B 또는 C가 전체 population 중에 다른 population 출신일 것이다. 그만 나오지. C가 population 다른 population 출신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그림으로 봤으나 그죠? 추정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아노바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아노바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연습 문제를 마저 여러분 풀어보시면 아노바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시다가 혹시나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